two, one, one, two, three, three, four. 이렇게 나오던 것을 아니지 이거 응? 아니지 이렇게 나오던 것을 이렇게 만들었어.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욕심보다는 열심. 내가 살아있는 매 순간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라고 다짐하는 뻥 만드는 사람들 김용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글방글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이 분위기가 얼마나 정말 내가 살아있으면서 행복한 순간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아침입니다. 오늘은 보니까 세월이 시간이 엄청나게 빠른 것 같아요. 우리가 언덕을 올라가고 산을 등정할 때는 그렇게 힘들던 것이 어느새 정점에 올라가서 내리막길로 가다 보니까 내 몸보다 발이 먼저 달려나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일주일이 정말 아주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아주 대형 적금이라도 한 대개 딱 넣고 있으면 아마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네, 그런데 좀 사정이 또 이렇게 만만하진 않죠. 요즘 장사가 얼마나 좀 힘든지 나날이 좀 걱정스러운 순간들입니다. 오늘도 뻥튀기 기계에 대한 그 수리를 한번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매일같이 이렇게 고장에 대한 수리를 포스팅 하다 보니까 뻥튀기 기계가 정말 뭐 고장만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많이 기계가 나가 있는 것 중에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가 하는 것을 이렇게 올리는 거니까 꼭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은 고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차곡차곡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누군가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뻥튀기가 동그랗게 반듯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가 이제 쪼글쪼글하게 한쪽 부분이 그 조개 모양 또는 또 가리비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에 대한 고장 원인과 그 수리 장면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은 뻥튀기가 곱게 동그랗게 나오지를 않고 한쪽이 좀 삐뚤어져서 그 부채꼴 모양으로 또 혹은 가리비 조개 모양으로 쪼그려져서 나오는 모습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때는 정말 쉬울 때가 있거든요. 저절로 그냥 뭐 슈즈 하나 갈거나 뭐 이렇게 가볍게 고칠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망치 하나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그걸 확보하느라고 외부 플레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큰 망치로 때려서 속에 있는 핀을 빼내기도 하는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 어떤 때 정말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 이게 너무 참 힘들다. 외과 의사가 몸을 신체를 뚫어서 수술을 하는 것처럼 너무 좀 이게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내 마음을 그 다잡고 보왕삼매론의 다섯 번째 나오는 그거를 한 번씩 외우기도 합니다. 뭐 일이 너무 쉽게 되기만을 바라지 말라. 일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남을 업수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나니 곤란과 근심을 통해서 일의 성취를 탐해라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 속에서 이제 그 성취감을 느끼고 또 해결해 나가면서 그 속에 기쁨을 찾아내라고 하는 보왕삼매론의 대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뻥튀기가 반듯하게 동그랗게 나오지 않고 부채꼴 모양으로 나오는 모양 크랭크 축에서 마지막 그 메뚜기 핀에 그게 이제 절단이 돼서 잘 나오지 않는 그 경우를 한번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